요한복음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매 시대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가신 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보고 또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주님, 저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육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찬송시도 씁니다. 주님, 절대 절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제가 오래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것처럼 보이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진리와 희생을 외면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번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만약에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은 잠재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순간 끔찍했어요, 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은혜 같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길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뭐가 행복하겠어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신앙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희생과 영광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우주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크게 실망해서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랐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바리 언덕에 올라가시고 못 박히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제자들까지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못 박으시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그분을 위해 남아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져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에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미 대다수의 이스라엘 군중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보시고 이의적으로 고쳐주셨죠. 또 설교하다가 배가 고파지면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큰 군중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원하는 자들은 그때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엄청난 이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이 소문이 나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빨리 유대 왕으로 모시는 운동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이 났죠.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따른 그 열매가 이제 생기는구나 하고 정말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이 난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신이 나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왕이 되면은 예수께서 인기가 많아지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을, 여기서 그 표적이란 5천명을 먹이신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예수께서 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피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이 환호해서 모여드는데 왜 홀로 산으로 피신했을까요? 오늘날 설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군중이 나에게 밀려오는데 너희는 가라 하면서 산으로 피신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께서 피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세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라올 때 피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가라 하면서 산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는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될 때 그들이 왜 주님을 따르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평범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모든 마음과 생애를 바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막 주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비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라. 제자들도 그 군중과 분리시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지금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환호합니다. 무리가 지어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군중이 없는 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속상했습니다. 큰 불평이 터져 나왔죠. 이런 불평 아닐까요? 예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주께서 왕이 되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로마에서 해방돼서 좋은데 정말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맞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쪽박을 차고 신세 망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좁은 길 가다가 우리만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배를 팔았고 그물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과 논밭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부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왔어요. 열심히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될 텐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안 돼요. 자꾸 흔들립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저 호수를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잔뜩 고민이 있겠죠. 불평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크게 일으킵니다. 더 깊은 좌절과 더 깊은 고민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자,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무리까지 걸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럴 수 없는데? 하고 막 두려움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금세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실망과 좌절 속에서 불평을 했는데 이제 금세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희망의 원동력이 어디예요? 생명의 떡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요동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환호하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산으로 피신하면 금세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또 배에서 풍랑을 만나면 금세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제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 금세 또 희망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계속 요동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요동을 칠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언저리를 더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일치를 하질 않았어요. 주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저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망이 되고 어떤 때는 자기와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땐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요. 어떤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땐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곤두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신앙이 하늘 높이 충천하시죠. 내 생에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왜 자신들을 불렀고 왜 내가 이 의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서 강력한 미니스트리와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팀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배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진리를 전파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내겠죠. 어젯밤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쳤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봤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하는 것인가요? 사람 머리 하는 것이 사람 머리. 기적을 갖고 사람 머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진리를 전해주길 원했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길 원했는데 자꾸 이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기적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또다시 큰 무리가 다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예수님이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호수 저쪽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언제 호수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무리를 거르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이적과 표적을 좀 나타내 주세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놀랍고 큰 일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생기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교리와 흥미있는 해석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자극적인 것들 말이죠.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원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기별이에요.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께서 갑자기 산으로 비신하시고 왜 예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가라고 내치시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영혼을 이끄십니까? 생명의 떡으로만 이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먹고 있는가,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사이드 이슈예요. 생명의 떡을 놓친 상태에서 다른 사이드 이슈들 앞만 따라다녀도 결론은 안 납니다.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거룩함이 없고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없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만 주님을 따를 때 혼돈하지 않아요. 엉뚱한 곳을 구하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5절부터 37절 중요한 기별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자,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자들은 내게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말씀만 붙잡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결코 내어쫓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만 하죠.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셔야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적 때문에 떡과 물고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만 내게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와도 실망할 거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이 떡을 분별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받아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다가 다 실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죽었단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부르고 풍요롭고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기별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떡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팩트가 뭐예요? 팩트? 팩트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실망해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환호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 주님의 능력을 보고 환호하면서 따랐던 사람들, 인기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 교회에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실망해서 떠난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심 성경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한 사람도 누구도 그런 말이죠.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듣고 배운 사람들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질 못합니다. 똑같은 교회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고 형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해서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이야기로 자꾸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데 전혀 이 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왜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지? 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할까? 자꾸 속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군중이 주 앞에 모여들 때마다 너희는 가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 왔어요.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복받고 성공하고 병낫기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따르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생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에 대한 소원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 귀신 쫓고 환상 보고 음성 들으려고 주님 제게 그것을 주세요 하고 따릅니다. 제가 그것을 들어야 그것을 느껴야 그것을 보아야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떡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그 가치를 정말 알잖아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전혀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감추인 보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다른 걸 찾겠어요?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야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출세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한번 저런 예수님 능력처럼 좀 무리를 걸어보고 좀 떡도 좀 많이 만들어보고 나도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온 땅에 전파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그 마음속에 엉뚱한 욕망과 야망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호소하시면서 말씀이죠. 그러면서 군중들을 내쫓으면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기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크게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다 자기의 소원과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이적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다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따르다가 갑자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나타날까요?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대와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크게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관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버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많던 군중들이 십자가 앞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유대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떡을 수많은 군중에게 기적적으로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던집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결국엔 답답해서 내놓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경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입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내 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대답은 간단하죠? 이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셨나요? 이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먹었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이 교회 와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에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면서 세속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까? 전에는 돈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돈이 두려운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았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소중하게 감사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늘 흔들리고 요동을 치게 돼요. 어디 뭐 좀 더 좋은 거 없나 늘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주의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떡 그 자체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가 그들 중심에 들어가 있었는데 딴 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가서 잘 보이기 원하고 유대교의 눈치 보고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없는구나. 유대 왕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자꾸 딴 거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죠.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을 때 왜 군중들을 내치셨습니까? 왜 그들을 피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도 아니고 무슨 사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예요. 생명의 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예수님께 인도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뜨거운 감정을 줘서 사람들 끌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 전에 먼저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이성으로, 정확한 마음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인지 잘 따져보세요. 따진 다음에 확실한 계산이 나오면 따라가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가서 구원받는 방법이나 또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는 방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땐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땐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뭐 어떤 땐 은사로 구원하시고 어떤 땐 방언으로 구원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것에 자극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너희들 오해했어. 그냥 배고파서 너희가 불쌍해서 나눠준 거야. 불쌍해서 내가 병 고쳐준 거야. 예수께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꾸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있는 그 거짓 성령, 뭐 귀신 쫓기, 음성 듣기, 환상 보기 다 얼마나 의미 없고 위험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생명의 떡을 찾을까요? 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대답을 아시겠죠? 굶주림과 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굶주림과 갈증과 간절함이 없으면요, 생명의 떡을 떼다가 그 사람 입에 대주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왜 이겁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는데 하늘에서 우주에서 최고의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 그걸 먹으면서 불평한 것처럼 생명의 떡을 그 이 앞에다 대고 맛을 보여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변화가 생깁니다.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내 세속적인 기질, 내 못된 성격,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것이 달라집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돈을 보는 내 눈, 돈을 사용하는 방식, 돈을 모으는 방식, 돈을 나눠주는 방식,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생명을 떡을 먹어야만 생기는 변화예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변화가 생겼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자꾸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하실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야. 이거 하나 먹으면 단방에 끝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만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보지 못하면은, 맛보지 못하면은 자꾸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거 뭐 없나 자꾸 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날까요? 생명의 떡을 먹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이고 생명이니라. 여기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저 뒤편으로 가면 참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죠.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호소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제자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돌이가 아니에요. 가끔 왔다가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라고 불려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6장의 이 장면 이후로 말이죠.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왜 떠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게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했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저분을 팔아넘겨야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원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과 너희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라는 얘기예요? 잡고 싶은 것이죠.
남아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 이제 그 호소를 하시는 거죠. 이때 참 베드로가 예수께서 듣고 싶었던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네? 온 하늘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눈치챈 사람이 하나 나왔구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면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사고뭉치예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화도 잘 내고. 그런데 그는 순수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선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이 실망해갖고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생명의 떡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큰 실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이분도 인간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영광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도 이제 내 인생에 남는 것은 가난과 핍박과 무시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겠어요? 그 상황에? 사람들이 그 군중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별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두를 택했는데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택한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무슨 뜻인 거예요? 가롯 유다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애가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는 그 의의 경험, 생명의 떡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의의 경험은 유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롯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유대 교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어떤 해석이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 주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가롯 유다는 참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에게도 가롯 유다와 같은 위험이 있어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자녀들이 안 풀려서 사업이 안 돼서 뭐 직장이 어째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안 풀려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확고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별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기별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기 주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슨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있겠어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피와 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단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받아 먹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한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어도 저도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성품이 연단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죄하게 되고. 이 십자가 지는 것도요, 연단이 필요해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십자가를 지고, 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돼야 더 큰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자비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껴안아주고 붙잡아주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좀 엉뚱해 보이는 질문 하나 할까요? 중세기 질문입니다. 왈덴스인들은 중세기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알프스 산에 들어가 수백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왈덴스인들 여러분도 아시죠?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셨죠? 왈덴스인들에게는 성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그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 실망해서 광야교회를 떠나서 산 아래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세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어져오는 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될 수 없었고 그들의 갖고 있던 진리와 생명의 떡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과 목적을 갖고 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왈덴스인들의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그 생명의 떡을 지켰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누가 연약하고 누가 부족하고 누가 가시가 많아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왜 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미 기존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교회입니다.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용과 대적해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려면요 특별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집사님들끼리서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 안에 와일댄스인들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들리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것입니다. 중세기의 그 와일댄스인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연결되는데 그 정신과 신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신앙을 받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웠어요. 유일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라오디게아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생겨도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또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마지막 환란이 오잖아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잖아요. 오늘 일어나잖아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신앙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에요. 형제요. 어쩌면 내가 이번 기회에 붙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순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형제요, 내 자녀와 가족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의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이 성도들이 앞으로 내 가족을 맡겨야 될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요 뭐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찾으시면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문제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각 사람이 성령께 나가 굴복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각 사람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굴복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여자의 남은 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면서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요새가 아니면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서 있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이 생명의 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저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저희는 주께서 그렇게 주고자 원하셨던 생명의 떡에 만족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저희의 장사와 사업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생명의 떡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날에 유대 땅에 있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저희가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